엄마도 너무 심란해 마시고요. 알았어요. 네. 저기 김가 올케 곳간 열쇠 받았대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밖에서 소곤소곤하니까 더 궁금하잖아. 그래서 엿들었지. 선생님도 참. 근데 김가는 살림 잘해요? 못할 것도 없죠, 뭐. 아니다. 못 믿겠다. 우리는 나중에 각자 관리합시다. 네? 김가 월급은 김가이 관리하고 내 월급은 내가 관리하고 공동생활비 각각 얼마씩 내고. 아유, 누가 서울 깍쟁이 아니랄까봐. 아 이게 제대로 합의가 돼야 된다니까? 저... 야, 그럼 우리 성주의 용돈은 잘 챙겨주는 거냐? 아, 집에서 밥 먹었다 잠자겠다 뭔 돈이 필요해요? 아니, 사람이 밥 먹고 잠자는 데만 돈이 필요한 건 아니죠. 아니 그리고 이렇게 이중잣대를 세우면 안 되지. 서로 전에 와이프한테 용돈 따박따박 줬잖아. 아유. 그러게, 그러네. 넌 나 성주 용돈 안 주면 안 되겠다. 너 우리 성주 섭섭하게 하면 내가 가만 안 놔둔다, 너. 아, 그냥 한번 해본 말 가지고 참 말들 많네. 아이고, 참. 야, 그게 그냥 한번 해볼 소리니? 야, 우리 성주가 너처럼 떠받들어주는 신랑이 있냐, 뭐가 있냐? 그나마 살림 건 주고 살림하는 재미라도 있었는데 그걸 뺏고 용돈도 안 준다는데. 다 챙길 테니까 그 너미 집 살림에 감나라 배나라 허지들 말고 그 전정가의 손질들 다 했으면 과손어회도 올라가. 꼭 말 막히면은 사장 티내더라. 억울하면은 출세를 해라, 출세를 해라. 이런 유명한 명언이 있잖냐. 야, 순호 오빠 진짜 제대로 애처가다. 그 덕에 우리 순주만 찬밥 신사 아이가. 나 찬밥이야? 너 왜? 낙동강 오리알로 해줄까? 아이고, 내가 니들을 내 친구라고. 그래도 시원섭섭하지, 어? 아, 뭐 넘겼다고 다 넘겨준 거겠어. 형님 많이 서투실 텐데 내가 많이 도와줘야지. 뭘 도와줘? 그냥 냅둬. 그래야 네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왔는지 알지. 그래, 너무 도와준다 캐도 오히려 그쪽에서 싫어할 기다. 아버님 터실 다 달아서 이번 달에 그거 하나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경제권 완전히 넘겼으면 그 빈털터리야? 뭐 모아놓은 비자금 같은 거 없어? 아이고야, 승주야가 그런 거 모아놓을 위이니까 참말로. 아, 그러게. 갑자기 돈주머니 내놓으니까 진짜 그런 거라도 따로 챙겨줄 걸 그랬나 싶네. 저기, 그래. 그나저나 살림권 완전히 넘긴 거면 우리 승주 위로 겸 뭐 맛있는 거라도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오, 네 말 잘했다. 말 나온 김에 오늘 네가 팍 한번 쌉이라. 야, 월급쟁이가 무슨 돈이 있어. 내일 모레 월급 받는 날이라 지금쯤은 외상 긋고 다닐 텐데. 네가 좀 살아. 에이그, 가스나 벼룩의 가늘 때문에. 아유, 됐어. 사기는 뭘 사. 나 갈게.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오늘은 내가 쏠 테니까. 저, 음료나 나갔다 오자, 응? 아유, 됐어, 됐어. 어? 수고해. 갈게. 야, 가지 마! 승주야! 가져. 야! 아이고. 어려울 때 친구라 가지 마. 여자들 우정이 겨우 이거가! 누가 할 소리 하고 있네? 한 번도 안 샀으면서. 웃기고 있네, 쩌쩌. 어머, 어머. 어, 언니. 어디 가세요? 뭐 그냥 바람도 좀 쐴 겸 미장원이나 갈까 하고 나왔어요. 이 시간에 한가하시네요? 앞으로 한가해질 거예요. 왜요? 세기한테 살림권 넘겼거든요. 어머, 언니도요? 아, 저도 그런데. 고모도요? 네. 오늘부로 형님한테 살림권 넘겼어요. 어, 그렇구나. 그럼 고모도 한가하겠네. 언니, 우리 시내 나가서 놀다 올까요? 뭐라고 놀아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아, 맞다. 찐방 어때요? 찐방이요?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혹시 어른들이 약속이라도 하셨나? 사돈도 같이 살림권 받아서 다행이에요. 서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서로 다독이면서 잘해봐요. 자, 하이파이브! 예! 근데 사돈은 오늘 천여 반잔 뭐 할 거예요? 아, 오늘
저녁 신청 메뉴가 삼겹살, 해물탕, 카레라이스요. 와, 벌써 다 정했어요? 오늘 처음으로 살림권 넘겨받은 날이니까 자축하는 의미로 과하게 쏘려고 아침부터 신청 좀 받았죠. 그럼 하얀도 그걸로 해도 돼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메뉴도 정해졌으니까 이제 우리 장 보러 갈까요? 네, 가요. 준비해요. 알았어, 이번엔 내가 술래할게. 릴리서도 살고 오시게. 이제 어른 땡놀이 하는구나. 안녕하세요. 엄마. 어머, 손이 왜 이렇게 차요? 장갑도 안 끼고. 아, 엄마가 저번에 떠지셨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럼 조카 장갑 큰엄마 사줄게요. 응? 혜영이랑 동력이도 없는데. 쌍둥이 거둬 사줄게요. 우와! 사돈 인심이 너무 훤 아니에요? 이 정도는 살 수 있어요. 경제권 넘겨 받을 첫날이잖아요. 가요, 사돈. 가요? 얘들아, 추우니까 안에 들어가서 놀아. 그나마 여기 다녀오세요. 야, 너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냐? 아, 맞다. 누나도 안녕히 다녀오세요. 잘 있어, 안녕. 안녕하세요. 장갑 사준다니까 사돈한테만 인사하네. 또 올라들 물가 내는 거 맹키로 나 마음이 불안하네. 성님, 내가 이래 불안한데 성님은 걔 아네요? 아, 집안 기둥뿌리 뽑히는 것도 아닌데 불안하긴. 하기사, 정수처 가가 나이만 어리지. 야무지다, 인겨. 그래도 정수 오메가 살림권 내놓으라 하니까 좀 성은 딱하지요. 오랜만에 휴가 받았다 생각하라 그랬어. 그래도 속으로는 좀 서운할 거요. 그러다가 정수초가 살림을 야물딱지게 잘해보소. 아, 잘하는 나한테 살림권 도로 내놓으라 하겠는 게 어디? 두고 보자고 한번. 그럼 성님, 우리 내기 한번 할까요? 내기라니? 성님, 정수초가 살림권 얼마나 쥐고 있을까요? 나는 열흘 더 못 간다에 만 원 걸 거요. 성님은? 글쎄, 하루는 가지 않겠어? 하루라고요? 아, 그래, 하루밖에 못 간다 그 말이라 얘. 아이, 그거는 아니지. 내 얘기 한 거야. 좋아요. 자, 야, 여기 만 원 걸었어요. 성년도 만 원 내. 알았어, 알았어. 말로만 말고 내서. 어떻게 하긴요. 그냥 쓰면 되지. 어머. 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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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너무 귀엽다. 언니, 봐봐요. 나. 아이고. 언니, 나 어때요? 어? 어때? 어머니 귀엽다. 일찍 나가 먹어요, 언니. 그래요? 아! 이 달걀 이렇게 먹어야 맛있대요. 근데 고모, 이 시간에 주부들이 참 많네요. 저녁거리 준비하랴. 주부들한테는 이 시간이 제일 바쁜 시간인 줄 알았는데. 시어로 모시고 사는 언니나 나 같은 여자들이야 꿈도 못 꿀 일이지만 자기 시간 갖고 사는 주부들 얼마나 많은데요. 왠지 우리도 거기에 속하는 것 같아서 괜히 마음이 좀 우쭐해지는데요. 그동안 언니도 살림에 많이 치여 살았구나. 막상 살림할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손 놓고 나와보니까 고모, 시간이 갈수록 홀가분해지는 거 있죠? 언니도 그래요? 실은 저도 그래요. 가계부 써봐야 동계산 틀리면 하루 종일 그 돈 어디다 썼나 하루 종일 머리 짜내야 되고 몇십 원까지도요. 가계부 속에서 여자들 얼마나 머리가 희고 늙어지는지 남자들은 모를 거야.
맞아요. 맨날 저녁 반찬 뭘로 할까 고민하고 계산기 두들겨가며 공과금에 용돈에 식비 챙기랴.